이 영상은 산림청의 지원으로 한국 등산 트레킹 지원센터가 제작한 영상입니다. 울진 금강소나무 숲길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자연 그대로를 살린 친환경 숲길입니다. 숲길에도 장르가 있다면 울진 금강소나무 숲길은 모험을 찾아 떠나는 판타지가 아닐까요? 왕의 나무를 찾아 걷는 길. 울진 금강소나무 숲길의 네 번째 구간, 대왕소나무길을 소개합니다. 대왕소나무길은 너산밭에서 시작해 돌아오는 10.4km 코스입니다. 오늘 4구간은 우리 7구간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길입니다. 왕복 약 10.4km쯤 되는데요. 시간은 약 5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오늘 4구간의 키포인트는 대왕소나무를 아련하러 가는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왕님을 아련하러 가는 거니까 어제 모두 목욕제기 하셨죠? 고귀한 왕처럼 모셔지는 소나무라니 길을 떠나기 전에 특별히 워밍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안전을 위해서 몸풀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몸풀기가 끝났으니 이제 신성한 마음을 안고 왕의 나무를 만나러 가볼까요? 대왕 소나무를 만나러 가는 길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습니다. 큰 바위가 즐비하고 오르막길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은 진귀하기 그지없습니다. 게다가 안전하고 쾌적한 도보를 위해 국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국가 숲길이니 걷지 않는 사람만 손해입니다. 풍경을 놓칠세라 맑은 물소리를 따라 걷다 보니 아름다운 대광천이 나왔습니다. 지금 대광천 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물소리도 들리고 이 겨울을 끼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길이고요. 이 길이야 살아서 꼭 걸어야 한다는 아름다운 사계절 아름다운 길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맨발로도 걸을 수 있는 푹신한 길입니다. 깊은 가을에 만난 대광천은 구수하게 익어 떨어진 단풍잎을 동동 띄워보내며 또 다른 세상 속으로 발길을 이끕니다. 숲은 계절마다 옷을 바꿔가며 변화무쌍한 매력을 뿜어내지만 가을과 겨울에 걷는 울진 금강 소나무 숲길은 특히 더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돕니다. 지금까지 오신 길이 11형 보부산길과 대왕 소나무길이 겹쳐서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대왕 소나무길 4구간이 갈라지는 그런 길입니다. 왕을 만나려면 거친 여정을 겪어야 하듯 갈림길에는 고독한 찬바람만 마중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는 암석 사이를 세차게 가르는 폭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 이 폭포는 석박골 폭포라고 이야기하는데 옛날에 석골이라 해가지고 돌이 많은 골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석바위골, 석박골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우리 대왕 소나무 길 중에 예, 우리 사진도 찍고 예, 시원한 계곡에서 쉬었다가는 석바위골 폭포입니다.
잠시 눈요기를 한 후 폭포가 내려온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넘어야 할 고개가 높아질수록 대왕소나무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왕소나무까지 약 800m가 남았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저 멋진 소나무는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 같은 소나무로 해가지고 망부송이라고 제 이름 지었습니다. 절벽 위의 소나무는 고개를 쭉 빼고 길 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위로 그 옛날 보침을 지고 떠났던 남편을 기다리는 안악의 모습이 겹쳐집니다. 드디어 왕의 위엄을 갖추고 있다는 대왕소나무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풍채 좋은 왕처럼 우뚝 솟아있는데요. 과연 왕의 나무가 될 상입니다. 듣던 대로 위용이 넘쳐 흐르는데요. 그리고 우리 숲길에 가장 나이가 많은 600년이 이상 된 소나무죠. 지금 보시다시피 비바람을 피해서 눈보라가 와도 이렇게 산 정상에 이렇게 우뚝 서가 있는 이 위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대왕소나무라고 명명했습니다. 파란 하늘을 천장 삼은 대왕소나무가 홀로 왕좌에 앉아 세상을 굽어보고 있는 듯합니다. 이 대왕소나무의 기상, 기백 멋지지 않습니까? 600년 동안 우리 민족의 혼을 담아 절개와 의지의 상징이 되어주었던 소나무들의 왕, 대왕소나무. 소나무에서 뻗친 가지가 용트림하듯 백두대간의 능선을 따라 펼쳐집니다. 대왕소나무에게 큰 길을 받고 힘찬 발걸음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숲길을 따라 걸어 내려오면 4구간과 1구간이 만나는 곳, 조룡 성황사가 나타납니다. 이 조룡 성황사는 보부상들이 성황신을 모시는 곳인데, 보부상들의 그 안녕과 또 장사가 잘 되게 해주십사 하는, 보부상이 이제 없어지고 나서 동네에서 신을 모시다가 동네에서도 신을 모시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숲 해설가들이 시작할 때와 끝날 때 1년에 두 번씩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 탐방객들의 안녕과 또 기쁨과 감동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면서 신을 모시죠. 성황사를 지나면 큰 바위 위에 세워진 비석이 나타납니다. 바위에 잔뜩 낀 이끼가 세월의 흐름을 말해주는데요. 예, 지금 보면은 현령 20 광전 영세불망이라고 비가 되어 있죠. 이 비는 도강 22년, 소위 말해서 청나라 연호인데 1842년도에 세워진 그런 비입니다. 작은 고을에 군수쯤 되죠, 현령이. 그래서 치정을 잘 해가지고 동민들이 영세불망비를 세웠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다, 고맙다 하는 그런 뜻이죠. 이 자리는 한때 마을의 대로이자 비석거리였습니다. 백성들이 오가며 봄 받길 바라는 뜻으로
비석을 세웠다고 합니다. 반평생을 넘던 고개, 이 고개를 넘는구나. 서울 가는 선비들도 이 고개를 시어넘고, 오고 가는 원님들도 이 고개를 자고 넘네. 카노 카노 언제 가노, 열두 고개 언제 가노. 울진 금강 소나무 숲길에서 들려오는 보부상의 이 노래를. 저 절벽 위를 지키는 대왕 소나무는 600년의 희로애락을 떠올리며 지금도 애달프게 듣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 등산 트레킹 지원센터는 건전한 등산 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등산 트레킹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입니다.